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 지파 연산의 규칙을 잘 파악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보겠습니다. 지금 A 동그라미, B는 그렇지 친구들 A 둘이 합친 거에다가 그렇지 교집합 둘이 겹친 것이 아니면 연집합을 이 규칙이라고 했네. 그러면 먼저 정리해보자 우리 친구들. 크게 보자. 이놈 등등의 교집합에 이놈의 연집합이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건 차집합을 고칠 수 있다. A 커피 차집합 A도 B 그래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지금 크게 보라고 했잖아. A도 B의 연집합은 A 차 B잖아. 그렇지? 이놈이 A고, 이놈이 B. A도 B의 연집합.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A 차 B. 됐습니까? 어머나, 우리 친구. 이거 뭐니? 합친 거에다가 둘이 겹친 걸 빼는 거네? 이걸 럭셔리하게 뭐야, 우리 친구들? 대칭 차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합친 놈에다가 겹친 놈, 둘이 겹친 놈을 빼준 거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대칭 차집합. 이 동그라미의 규칙은 뭐냐면, 그렇지? 둘이 합친 거에다 겹친 부분을 빼주는 거구나. 그걸 파악하면 되겠어.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이거는. 그렇지? A, 동글뱅. B, 동글뱅이 C. 그럼 먼저 가로부터 해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B, 동글뱅이 C부터 하자. 오케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둘이 합친 거에서 겹친 걸 빼준 거니까. 겹친 걸 빼줘. 그럼 여기 빼줘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됐습니까? 됐네. 그 놈에다가, 둘이 합친 거. 그렇지, 둘이 합친 거. 합쳤어. 합친 놈에다가 겹친 놈 빼줘야 돼. 여기 겹친. 노란색, 빨간색. 겹친 걸 빼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는 그대로 있고, 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부분만 빠지는 거네. 됐니, 우리 친구들? 대칭 차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합친 거에서 겹친 걸 빼준다. 이렇게 한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됐나요? 예.